굿모닝 뷰, 이번에는 주목해 볼 만한 국내 기업들의 주요 뉴스 4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롯데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롯데그룹이 신성장 동력으로 힘쓰고 있는 분야가 바로 바이오 사업입니다. 이 롯데 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법인을 설립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미국 델라웨어주에 현지 법인을 설립했다라고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롯데 바이오로직스가 100% 출자한 자회사로 앞으로 의약품 제조 공장을 인수하기 위한 출자금을 증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최근에 롯데 바이오로직스는 제약사 머크와의 협력 소식도 알리는 등 글로벌 행보를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내년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바이오 의약품 공장 가동을 시작해서 CDMO 사업에 뛰어들겠다는 계획이고 앞으로 10년간 약 2조 5천억 원의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 롯데 바이오로직스가 CDMO 시장에서의 후발주자인 만큼 속도보다는 품질을 우선으로 차별점을 두겠다라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소식들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GF가 BGF 에코바이오를 쿠프라의 자회사로 편입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소재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인데요. 일단 이 쿠프라는 지난해 BGF가 인수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전문 업체입니다. 자동차 소재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지주회사인 BGF 아래에 자회사인 쿠프라를 두고 그 아래에 다시 손자회사인 BGF 에코바이오를 두면서 소재 사업을 수지 계열화하게 됐습니다. 이 쿠프라는 산업용 소재 그리고 BGF 에코바이오는 바이오 플라스틱부터 리사이클링 소재까지 소비재 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양사의 시너지 효과 기대가 되고 있고요. 향후에는 합병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BGF 하면 보통 편의점 사업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한쪽에 치중되어 있는 사업 구조를 앞으로 친환경과 소재 쪽으로 역시 신사업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앞서도 롯데와 더불어서 이렇게 기업들의 신사업에 대한 소식들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주요 철강사들이 비주력 사업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가 예상되면서 선제적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어제 동국제강은 지난 2001년에 진출한 중국 시장에서 21년 만에 최종 철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3년간 누적 손실이 700억 원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중국에서는 철강 과잉 공급 우려가 나오면서 최근 철강석과 철강제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또 현지 기업들도 대대적인 감산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올 초에 중국 법인 지분을 매각을 했고요. 현대제철과 KG스틸도 사업을 재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이 철강주들은 하반기 실적 전망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활로를 좀 모색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퀀텀다 디스플레이 수율을 85%까지 끌어올렸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어제 최주선 삼성 디스플레이 사장이 상반기 경영 실적을 발표하면서 공식적으로 알린 내용인데요. 또 올 상반기 중소형 패널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퀀텀다 OLED 패널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 양산 초기 수율이 50% 수준이었는데 예상보다 빠르게 안정화시켰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 소니와 대리, 삼성의 패널을 탑재한 TV와 게이밍 모니터를 출시했는데 앞으로 추가 고객사 확보도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 디스플레이는 올 1분기에 폴더블 OLED 시장 점유율 85.9%를 차지하고 있고 중소형 OLED 분야에서는 64.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OLED 관련해서 긍정적인 이슈들, 또 관련주들 흐름과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국내 기업들의 주요 뉴스도 확인해 봤습니다. 굿모닝 뷰 김두원이었습니다.